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자로 육체의 정욕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땅에 오선하신 주로
주님만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거짓되어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와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 나이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날에 즐거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평안케 하시고 만족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딸 잠언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둔 엄마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남자아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은 평생 가도 이해하기 어렵지요. 남자아이는 경쟁심이 많다. 근육이 발달해서 활동성이 많다. 차분하지 못하지요. 공격성. 그리고 30분도 제대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남성 호르몬. 토스테스테론이라고 그러지요. 이러니까 아이는 수염이 나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의 특징이에요. 자,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어요. 엄마는 그걸 보면서 불안하기 짝이 없고 막 엄청 괴로워하는 겁니다. 최민준이란 분. 자, 학습 코칭, 뭐 아들 코칭 그래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걸 좀 보니까 디아블로 게임에 빠진 아들. 아들이 게임만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그걸 본 미치는 겁니다. 엄마 마음이. 근데 아들은 조금도 반성이 없어요. 엄마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매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난 왜 못하냐. 이 게임이 아이들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겠죠. 뭐. 공격성, 파괴성, 때려 죽여도 상관없어. 게임에서는. 그렇죠? 즉답도 점수가 나오고, 성취감이 생기고. 계속해서 엄마는 괴로워하지요. 남자아이들은 저항심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문제 해결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사가, 엄마 상담하다가, 아이 게임을 좀 배워서 같이 해보십시오. 엄마가 관심 갖고 해보는 거야. 해보니까 이해가 되고 아 이건 재밌구나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게임한 아들하고는 게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2시간까지는 허용한다. 2시간 넘으면 네 인생이 지금 흔들리니까 너도 네 인생 살아야 되지 않냐. 2시간 이상 하지 말자. 하루에 2시간 더 하면은 15분 전에 경고할 거다. 2시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코드를 뽑는다. 뭐 네가 반응하면 가위로 자른다. 계약을 다 썼어요. 룰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원수시 안 하는데 내가 재밌게 하는데 코드 뽑아보면 완전히 엄마를 막 공격하고 원수가 되는 거고 계약서가 중요해.
아들을 공부하다 속 터진다 그랬어요. 공부하는 것 보고 막 불안해하고 엄마는 속이 터지고 엄마 불안을 아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아들은 경쟁이나 성취감에 동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민준아 너 이 문제 5분 안에 풀 수 있어? 7분 안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는 발동이 걸립니다. 어린아이 야 민준아 너 이 쓰레기 휴지통에 3초 안에 넣을 수 있냐? 번개같이 갖다 넣어봅니다. 말로 해갖고는 안 되죠. 그냥 얘들은 그런 그 성취감 경쟁심 이런 방식이란 남자아이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인정해주면 얘가 막 성취해요. 지적을 받고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면은 점점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직 아들 가진 엄마의 어려움. 딸이라도 하나 섞어졌으면 좀 난데 아들 그 힘들지요. 남편도 아들도 아들. 여자 혼자, 야 얼마나 저 가정 여자가 참 위대하게 보여. 저 남자 틈바구에서 어떻게 이겨낼까. 중요한 것은 아들에게는 엄마가 최초의 이성이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엄마하고 계속 틀어보라고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여자가 꼴보기 싫은 거 있지. 여자 거부하기 싫고 결혼하기도 싫어. 최초의 여성이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아들은 혼자 힘든 거야. 더 큰 남자 있잖아. 지가 아버지하고 같이 어? 도움받고 의논하면서 가야 되지. 근데 보통 문제 가정은 서방하고는 뭐가 등졌어. 그렇게 정이 떨어지고 오직 아들한테만 정을 다줘. 이 과잉의 문제야. 지금 가정에서 남편 부부가 대화도 잘게 꺼려 하는데 그 집이 뭐가 돼서 그거부터 고쳐야지. 어떻게 고쳐? 살아보니까 인간은 다 죄성이 깊이 왔어. 사람만 갖고는 쉽지 않아. 진짜입니다. 아들 교육, 부부 생활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뭐 천사라도 된답니까? 여러분이 알 것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변덕 있고 유혹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꼭 꿇고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했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믿어봤는데 잠언서에 뭐라고 해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한다 그래서 회개 안 하고 겸손 없이 대충 믿는 거 하나님 모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악인의 제사 회개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아들 교육의 핵심. 아까 그분이 기질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고난 걸 어떻게 바꿔? 큰 병 됩니다.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엄마들이 욕심이 많아갖고 딴 건 다 80점 맞았는데 수학에 60점이면 60점에 목을 메거든. 막 지적을 하고 그게 사람 버리는 거. 자신감을 갖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들어가죠. 과도한 서비스 정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달 과정이니까 기다려줘야 되고요. 아이들이 내가 아침에도 서울대 정신과 아니 아동소아과 교수 그걸 내가 좀 들었는데 한 살에서 세 살이 제일 중요하고 한 번에 기회가 있어야 돼. 열에서 열다섯 살. 그때 애가 제대로 그때 잘못하면 정신병도 그때 생긴다며. 그러니까 애들의 그 뇌 발달, 마음 발달할 때 얼마나 좀 이렇게 잘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마들 천사도 아니야. 어떻게 엄마 힘만 갖고 해. 자기가 자기를 도절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를 내가 어떻게 다 조종하고
그런 꿈 깨야 돼. 정말로 하나님의 힘과 도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들은 작은 목표, 성취가 중요해요. 30분간 공부해보자. 이 책을 여기까지 해보자. 적은 성공이 자신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발전시키죠. 열정은 따로 있지 않다고 그래요. 자신감, 성취감. 자, 오늘 여러분 잠언 13장 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좀 읽으실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교훈을 잘 듣는다. 거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도 내 생각에 앞서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이번에 수능 만점, 수능 만점이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연세대 의대 다니는 최동욱 학생.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뭐가 좀 안 맞은 게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랬지. 근데 얘는 집념에 헤어질 수가 없어. 죽였어.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자기도 사람 죽일 때는 고민 안 했겠어? 도저히 못 살겠어. 죽였지. 이거 막 파묻고 감추고 그랬잖아? 신문에 엊그저께 5월 초에 나왔지요. 여러분, 공부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공부를 언제 합니까? 이놈 학교는 그런 거 안 가르쳐. 대학 시험 나온 것만 가르치려고 그래. 어떻게 가르쳐 그래, 인간성을. 망가진 바로게 하고 인간관계 바로게 하고 가정생활 잘 어떻게 가르쳐요? 어디 가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의 지혜. 그래서 가정에서 세 말을 하시란 게 그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누가? 꿈 깨세요. 누가 합니까? 누가?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해줍니까?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고 사랑스럽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거기서 나오니까. 세상에 미쳐갖고 오직 공부 하나 올라가면 뭐 다 된 것처럼 걔 보라니까 수능 만점이 저렇게 돼버리는. 이번에 서울에 있는 자사고 유명한 자사고 선생이야. 자기 아이는 학원에 안 보냈는데 왜? 학원 가서 고등학교 유명 고등학교 오는데 2학년 넘어가면은 2학년 되면은 소용없더래. 학원 다니고 어쩌고. 자기 안에 어떤 동기부여가 있고 창의력이 있고 해결할 이런 게 있어야지 뭐 가서 아무리 배운 것은 그 한계가 있던 거죠. 미쳤어 내가 보기에. 뭐대? 세상 풍조해. 남의 말에. 사람 말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말이 중요하지? 정신 차려요. 그래도 정신 못 차는 여자들 많아. 그리고 아들아들한 사람은 보통 남편하고 뭔가 좀 안 맞아. 오직 모든 전성을 아들은 엄청 부담스러워. 그 아들 문제가 생깁니다. 근본부터 인간이 어렵다고 해야겠지요. 내가 마음먼 대로 돼간대요.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세마가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간증했더라고. 고3 때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어. 피를 말리지. 학교에서도 하지. 집에서 12시까지 하지. 기가 막힌 거야. 이 아버지가 고3 아들 학생이 방에서 공부하면 그 방으로 화분을 하나 가져와. 그 뭡니까? 조그만 그 분재 같은 거. 계속 그럼 들여다보고 만지고
왜 그래? 아들이 공부하는데 응원한다고. 같이 해주고 싶어서. 너만 고생하지 않는다. 12시까지 앉아고 아버지가 그럼 들여다보고. 그래서 아버지는 정원사 그렇게 썼더라고. 그렇게 좀 해야 된 거 아닌가요? 나는 테레비 보고 나는 놀고 너만 해라. 이게 좀 안 맞잖아.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마. 나도 성경 쓰기 해보마. 예,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 깊이 와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얘도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은총을 말해요. 창조를 의심하면은 그 영혼이 불안해지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고 승리하도록 만들고 죄사함을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한다지 마시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하늘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 가거라.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와 딸이에요. 어머니와 딸이 가까우면서도 상처 주기 쉬워. 같은 공간에 살다 보니 부딪히다 보니 외모를 지적하면 여자들은 민감해. 그런 말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네요. 누가 딸에게 외모 지적하고 어쩌고 막 뚱뚱하대요. 이런 말 해봐요. 누가 그 사람 만나려고. 원수되는 거지. 엄마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마음 다 갈라져. 끊임없는 잔소리 단절되는 거. 과도한 참여 안 돼요. 빗나가는 거.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저 경기도 향남이 커졌어요. 거기 정갑신 목사님. 내가 왜 하냐면 방송국에서 그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하시더라고. 그분 교회가 꽤 커요. 개척했는데. 학교도 하고 있고 그러죠. 그분이 좀 우울증 비슷한 걸 걸렸다가 본인이 치료받고 치유 메시지를 잘하셔갖고 교회가 붕된 교회예요. 근데 간증하더라고. 자기 막내딸이 학교도 안 가고 담배만 피고 예배도 안 나오고 목사 사택이 교회 옆에 있는데 딸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알아.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요. 저 목사님 막내딸 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시오. 오직 소가리를 했겠어? 뭔 말하냐면 나중에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딸이 어떻게 좀 마음 잡아서 커피집 알바를 간 거야. 알바 한 달 해갖고 월급 다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막 눈물을 울려 울먹이더라고. 그 말은 얼마나 딸 때문에 속이 상했으면. 난 딸들은 다 이쁘고 순하고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은 복잡해. 속은 복잡해. 별생각사의 여자의 특징이에요. 예민하고 별생각사하고 막 별의심을 다하고 불안해 불안해. 한 가지 더 말할까. 부산에서 15살짜리 중학생이지. 여덟 명이 서클이 됐는데 한 살 적은 14살짜리 여자애를 데려다가 때리고 여섯 명이 벽돌로 찍고 소주 먹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갈기고 더 나가서는 우도들 벗기고 등짝에다 담배불을 지지고 재판 받았어. 판사가 짐승도 이렇게 안 하겠다 사람. 어떻게 여덟 놈이 이러냐 말이야. 뭔 교육이 필요한가요? 인간됨이 필요하잖아. 그걸 누가 가르칩니까? 세상에 누가 가르쳐요? 가정에서 원만해야 되는데 뭔가 가정에서 빗나가고 엄마하고 빗나가고 아빠하고 빗나가고 그래서 막 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식 그러면 인간 방법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뭐 건강해도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물질 지원보다 정서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돈 주고 밥 주고보다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채워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의사도 좀 하고 서로 경계도 존중하고 딸도 성인으로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딸 키우기가 더 힘들어요. 예민하니까. 자녀방에 놓고 없이 들어간 엄마가 있어요. 딸이 화가 났어요. 나도 고등학생인데 어? 아무나 들어오면 어떡하냐 말 내가. 그 엄마가 뭐라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오면 어쩐데. 이건 전혀 감정을 모르는 엄마야. 엄마가 궁금해서 들은 거야. 이건 조금 이해한 거야. 정상적인 엄마는 아 방에서 미안해. 네 공간을 존중할게. 이게 진짜 이해한 거야. 엄마라고 막 나가진 않아요? 오늘 반성한 분 있을 것 같은데. 자 14장 1절 봅시다. 잠언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여자가 참 중요하지. 아무리 봐도 중요해.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가정. 여자가 주부가 엄청 가정에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워 미련하면 헌단 말이지. 거짓말하고 까지도 짓 말하고 그렇죠. 함부로 하고 막 헐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힘만 갖고 아닙니다. 인간의 부족함, 엄마의 부족함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 가르친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모든 엄마의 고민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되지. 왜? 죄인이니까. 인간이 모순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이 칭찬이 중요하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의 효과. 청소년은 더 성장과 발전, 좋은 관계 중요한 겁니다. 잘못할 때도 부드럽게 말해야 돼. 고래 때리면 절대 안 와요. 동물 기를 때도 잘못하면 관계 틀어지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 똑같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엄마와 딸만 문제입니까? 아버지와 딸도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 최초의 남성, 이성. 아빠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영혼에 굶주림이 없어. 네 아빠 사랑이 없어. 그런 아이는 남자에 대한 사랑에 굶주림이 있어요. 아무 남자나 그냥 쉽게 가서 안겨버리고 몸주고 마음주고 그럽니다. 중요하죠. 아빠와 딸도 중요해요. 그리고 부부가 협력하는 것 중요해요. 예. 안 되면 회개라도 하고 울기라도 하고 무릎이라도 꿇고 한없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심리상담 장성숙 교수, 카톨릭 의대 교수예요. 40년간 상담했어요. 뭐가 문제냐? 과도한 기대, 압박감을 느끼고 결국은 애가 반발한단 말이에요. 가족은 원가족, 인간관계 동력이야. 가장 처음이야. 좋은 관계가 엄청 중요해. 그래야 직장도 결혼도 사회생활도 제대로 되는 겁니다. 가정 중요시해야 돼요. 대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의 부족이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갈등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죠. 대화의 부족. 김미경이라고 아시죠? 그 조그만 여자 말 잘하고 막 뭐 그 여자는 막 나이 먹어서 뭐가 막 이루었어요. 뭐 미네르바 대학한다 해서 막 들어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조그마할 때부터 딱 집에 오면 엄마 또는 아빠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쫙
이야기를 절절한 거야. 아빠는 엄마가 다 들어줘. 아, 그래, 우리 딸 말 잘하네. 아, 그래. 보통 30분, 40분. 그것이 말 잘하는 비결이 됐고,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다 그러더라. 나 우리 애들이 하고 싶어. 집에 가거든. 무조건 막 있는 말 다 해. 오늘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웠던 일 막. 그러다 보면 얘 속을 알잖아. 그러다 보면 다른 대화도 가능하죠. 대화 좀 하고 살아요. 대화하자고 불러놓고 교훈만 하고 혼만 내니까 대화하면 부부지간에도 대화하자고 대화하면 별로 심각한 소리 나오니까 피하려고 그러지. 그냥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잘 들어주고. 자, 자식을 망치는 부모 양창순 이분도 정신과 의사예요. 저런 거 많이 하는데 지나치게 지배적인 부모, 이건 문제란 말이지. 자식을 망친단 말이지. 과잉 부모하는, 과잉 보호하는 부모, 또 반대로 방치하는 그런 부모, 완벽주의 부모, 이게 다 애를 문제야. 예.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 부모의 경험을 너무 강요하고 가치를 강요하고 과도한 기대를 갖고 취약의 태도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해, 그분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경계를 정하십시오. 자율성을 존중하고 간섭을 줄이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성인이 되도록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좋은 회사, 사회인이 되고 좋은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더 커서 이제 자녀 나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대안학교 아이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 합니다. 영어 수학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 무슨 공, 지혜 공동.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어가면 지혜로운 삶이에요. 악한 자와 같이 가면 아무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교회는 지혜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된 삶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 왜 여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오셨지 않았습니까? 결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죠. 경외하고 의뢰하면은 견고한 요새가 된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다 보호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헛길로 가고 유혹에 따르고 잘못 판단하고 문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은 생명의 셈이니? 하나님 나오면 생명을 얻어 마음이 좋아, 삶이 좋아. 그렇죠?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가족입니다. 인간의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 자녀들, 복된 삶, 하나님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의 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사랑한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Yea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귀한 아들, 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마치 우리의 소유처럼 여기고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그들을 길렀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업들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잘못했음을 아버지여 겸허하게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유산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여 미래의 가정들을 꿈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기로 원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과 또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